우리 동네 소식을 한 대 모아 짧고 굵게 전해드리는 마을 뉴스와 시골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는 2019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11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스타트업의 마케팅 전략과 창업 준비의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 신청은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11월 9일 오전 10시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이번 행사에서는 빼빼로 케이크 만들기, 파티룸 놀이 및 사탕 막대 만들기, 나무 액자 만들기, 와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리 체험 활동인 빼빼로 케이크 만들기는 10월 28일부터 사전 참여 신청을 받는 만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월곡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겨레신문에서는 제2회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마을의 따뜻한 이야기, 배려하며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례가 있다면 10월 31일까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의 원고와 사례 사진을 행복동지 공모전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동체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 사무국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교육지원 담당관에서는 청소년 기획단 잠놀러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기획단 잠놀러는 청소년 놀터 잠시만 놀다가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자치 모임으로 1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 총사회에 걸쳐 놀이 워크샵과 놀이 큐레이터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놀거리와 놀공간에 관심 있는 12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이 짧고 굵게 전해드리는 마을 뉴스와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한 우리 마을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